양팀 2대2 무승부입니다. 네,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, 내 마음을 맞춰봐. 자, 오늘의 도전 팀입니다. 우리 김왕수 어선의 가족. 안녕하세요. 문제 읽으세요.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면 그렇죠. 과연 은서는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, 또 시작이네 하고 싸움이 끝나길 기다린다. 두 번째, 창피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닌 척 혼자 빨리 가버린다. 세 번째,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서 싸움을 빨리 끝내도록 한다. 네네. 첫 번째, 싸움을 멈추기 위해 갑자기 아픈 척 쓰러진다. 다섯 번째, 여기 연예인 싸움 났어요 외쳐서 망신을 준다. 네, 아빠의 망신 주는 거죠. 네. 자, 아무래도 그 언율군이 네. 그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유기농자예요.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버린다랄 그렇죠,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면요, 저번에 백화점에서 엄마가 이거 뭐 사려고 했는데요. 아빠가 이거 있는 거잖아 해서 못 사게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대판 싸웠어요. 대판. 그래서 제가 멀리 떨어져서 모르는 사람 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. 창피해서. 아니, 나 좋다. 너 옛날에 아빠 저 갯벌에서 노상방뇨할 때는 연예인이 오줌 싸요!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피하는 거야? 이건 아쉽다. 창피해서 혼자 가버린다. 한민국 뭐예요?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둘 다 망신당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려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빨리 끝나고 가네. 야, 요즘 엄마 아빠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그 원인이 너야, 너. 네가 말만 들으면 괜찮다고. 너 멋지한 애란 둘이 다 지금 아들 핑계대고 아까 참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네. 그렇다니까요 지금. 네. 핸드오는? 저는 연예인이 싸워요. 엄마 의지도 없어서 노력해도 소용없어. 아니 엄마는 아나운서잖아요. 따라해봐요. SBS 아나운서가 싸워요 이렇게 해요. 유경미 씨가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. 유경미 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방송하는 사람이에요. 어느 방송국이에요? SBS! 하지 마세요. 그러면 절대 안 싸울 거예요. 알았죠? 네. 크게 외치세요. 미안해요. 어떡할게요. 또 시작이네 하고 기다린다. 왜냐면요, 제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. 오, 본 적이 없어요? 싸우는 거 본 적 없고 엄마가 아빠 혼내는 건 맞죠? 응. 혼내는 건 맞죠. 저희는 철칙에 아이 앞에서 절대 안 싸워요. 아이 뒤에서? 네. 아, 우리도 그러는데. 대단하시네요. 우리도 그래. 애들 앞에는 절대 안 싸워요. 아, 그래. 청혁권. 청혁권 그냥 오세요. 애들 앞에서는 뭐 와이프랑 큰 소리로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본 적 있어요? 본 적 있어요? 지금 고민해.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. 너무 갑자기 거짓말 치니까. 자주 본 것 같은데요, 나 애는. 아빠 싸워요? 야, 저녁이 참 솔직해. 그냥 뭐 허건 날. 전 그냥 창피해서 빨리 가버린다. 가버려? 빨리 가버린다.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냥. 그렇죠. 뭐 워낙 많이 봐왔고 또 현장을 떠나는 게 좋죠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 김홍수 씨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뭐 자신 있습니다. 3번. 오. 자, 잘못을 가려서 그래, 빨리 그래, 싸워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아니, 그 싸움에 있어서는 정말 해결세. 정말 그래요. 논리적으로. 은서가 잘할 거예요. 네, 은서. 아, 그래요? 지금 저 현재 그 초등학생으로서는 그 오지랖이 대단해요. 오지랖이 대단해. 아, 뭐. 자. 알아보겠습니다. 은서 양이. 예, 네, 벗어지고요. 자, 은서 양.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엄마 아빠가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잘 생각해보고 읽어주세요. 결정됐어요? 나는!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오. 창피해서 혼자 빨리 가오.
우리가 그 사춘기라는 걸 깜빡했어요. 아, 네. 아, 창피하죠. 아, 네. 옛날엔 어렸을 때면 아무것도 볼 때 막 나서서 이렇게. 완전히. 그걸 너무 잘했어요. 너무 논리적으로. 근데 이제는 창피해서 그냥 가버린 거야.